자, 여러분들 어제 4비트 애들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 1비트짜리 애들을 보면 거기에 하프헤더 두 개가 연결되는 거죠. 하프헤더 1번, 그다음에 하프헤더 2번, 그리고 얘가 오화 연산자랑 연결되고, 그래서 하프헤더 1번 쪽에다가 AB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썸으로 나온 결과 값이죠. 캐리 인 들어가는 거를 같이 또 하프 2번에서 계산하는 거죠. 오화 게이트에 연결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 값이 나오는 거죠. 썸이 있고, 그 다음에 캐리가 있고, 여기 썸, 두 번째 썸인데, 그리고 여기는 캐리 두 번째고, 여기는 캐리 첫 번째 거고.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묶어서 풀헤더가 된 거죠. 얘가 풀헤더. 1비트짜리 풀헤더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자, 그 비바도 띄워보세요.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그래서 피니쉬. 그래도 지금은 초반이니까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여기에 더하기 해서 create design source. 여러분들은 이제 애더를 만들 거니까 create design source 선택하고 next. 그다음에 create file. 자, half header부터 만들 거예요. half header. 자, 요 half header 얘 만드는 거죠, 얘. 입력 두 개, 그다음에 출력으로 sum 하고 캐리 나가는 거죠. 자, 인풋으로 AB 두개 들어오죠. AB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웃풋으로 sum 하고 캐리가 나가죠. 자, 하프헤더 여러분들 회로가 어떻게 돼요? 하프헤더가 익스클루시브 오아에다가, 그다음에 여기는 엔드죠. 그리고 sum이고 캐리고. 얘가 A, B, 하프 헤더죠. 요거 이제 만들면 되죠. 요거 썸 부분 해봅시다. 썸 익스클루시브 오아예요. 썸은 A와 B의 익스클루시브 오아죠. 캐리는 엔드네요. 어사인 캐리는 A와 B의 AND 게이트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 파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풀 헤더 파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풀 헤더에서 하프 헤더를 불러 가지고 얘를 풀 헤더를 만들어야죠. 자, 풀 헤더는 입력이 어떻게 되죠? 자, 입력이 세 개죠. 근데 A, B 그다음에 캐리 인이 하나 있고, 출력은 썸하고 캐리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입력은 A와 B, 그 다음에 Cin, 캐리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웃풋은 썸이 있고 캐리가 있어요. 인풋 아웃풋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그럼 지금 여기 네모칸에 모듈을 만들었고, 그리고 인풋에 대한 정의와 아웃풋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이제 요 안에 있는 요 회로를 만들면 되죠. 얘가 모듈인데 이 모듈을 불러서 내가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하프헤더 1번, 하프헤더 2번을 불러서 그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 하프헤더 내가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이용할 거예요, 이거. 자, 요 헤더 이름 좀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좀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하프헤더 해놓고 하프헤더 1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하프헤더의 요 모듈에다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두 개가 있죠. 그 입력 A와 B에 대한 입력인데, 그 입력 값으로 요 풀헤더에 들어오는 A와 B를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자, 요 인풋이라고 돼 있는 건 이제 지워야 되는 거고, 요 하프헤더 A라는 입력에 풀헤더 A라는 입력을 넣어주고, 하프헤더 B라는 입력에 풀헤더 B라고 하는 입력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출력. 출력은 어떻게 돼요? 얘 출력은. 지금 우리 요거 하고 있죠, 요거. 출력이 요거잖아요, 요거. 이 출력이 하프헤더 2번 쪽으로 들어가야 돼. 요 선, 요 와이어 있죠, 요거. 와이어 하나 선언해준 다음에 하프헤더 1번과 2번을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출력에 이제 캐리가 있잖아요. 이 캐리는 요 OR 게이트와 연결되죠. 이 OR 게이트에 캐리 1번이라고 하는 와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거를 연결을 이렇게 시켜줄 거예요. 와이어, 그야말로 진짜 전선이에요. 전선. 그래서 W, sum 1이라고 내가 선언을 해줬어요. 하프헤더 1번에 sum 1. 선 요게 하나 여기 연결해준 거예요. 여기 하나. 그리고 캐리. 요 부분에도 여기 선 하나 연결해줄게요. 캐리 1번이라고 하는 와이어를 하나 선언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캐리 1번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럼 지금은 뭐냐면, 이 와이어를 요 에더, 하프헤더 1번 쪽에 있는 요 부분, 캐리 부분에만 연결을 해준 거예요. 한쪽 부분만. 나머지 한쪽은 연결 안 해준 거예요, 지금. 요쪽도 연결 안 해준 거고. 이제 하프헤더 2를 이제 만들어야죠. 이 2는 사실 요거 1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2번이라고 선언하고, 하프헤드 2번. 지금 요거 2번 얘를 실체화시킨 거예요. 인스턴스를 만든 거죠. 하프헤드 1번에 있는 sum이 하프헤드 2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선을 지금 와이어 sum 1이라고 하는 요 선에다가 이제 연결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요 부분. 에다가는 w sum 1. 그러면 지금 하프헤더 1번과 2번에 선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1번과 2번에 선을 연결해 준 거죠. 지금 보면 여러분들 요 그림을 그대로 코드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 거고, 이 설계한 거를 그대로 코드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 연결했죠? 자, 그 다음에 C인. 캐리인을 하프헤드 2번 쪽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연결됐죠. 그 다음에 썸, 출력이 썸이 있고, 그 다음에 캐리가 있죠. 자, 요 캐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와이어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줄 건데, 첫 번째 여기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캐리 2번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요 캐리 2번이 하프헤드 2번 쪽으로 하프헤더 2번 쪽으로 연결을 했어요. 하프헤더 2번. 썸은 외부 출력의 썸이랑 연결되는 거죠. 외부 포트랑 연결시켜줬어요. 자, 이제 여기 요거 남았네요. 요거. OR 게이트 만들어야죠. OR 게이트는 출력으로 캐리가 나가죠. 캐리 쪽으로 나가죠. 그럼 캐리랑 연결시켜주는 거고.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캐리 1번과 2번을 OR 연산해주는 거예요. 그 와이어. 캐리 1번하고, 와이어, 캐리 2번하고 연결시켜줬어요. 이렇게 하면, 와이어를, 선을 이렇게 연결, 두 군데를 연결시켜준 거죠. 다 연결됐죠. 그 다음에, 아웃풋도, 와, 게이트의 아웃풋도 캐리 쪽이랑 연결이 됐죠. 그럼 여기 딱그 비바들 보면, 프레더라는 모듈을 만들었고, 그 안에 또 모듈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프헤더라고 하는 모듈인데, 인스턴스 이름은 HA1번, HA2번이라는 인스턴스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프헤더 요 모듈은 요 파일에 있는 거를 갖다가 쓴 거예요. 알겠죠? 지금 요게 구조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이죠.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보고 싶다. 그러면 RTL, Analysis 해서 여기 딱 클릭을 딱 해보면 그 논리적인 회로를 볼수 있어요. 이거는 논리적인 회로예요. 여러분들 FPGA에 실제 들어가는 회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하프헤더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OR 하나가 있고 그래서 OR에서 나온 게 캐리로 나가고 하프헤더 2번에서 썸 부분이 외부 포트 썸으로 나가고 있죠. 하프헤더 1번에 있는 걸 아래를 보면 요거 클릭해 보면 그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로를 만든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프레더 1비트짜리 프레더는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4비트 거를 만들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1010, 얘는 2비트에 있는 1010이에요. 그리고 0110, 얘도 2비트짜리 이진수의 요 숫자예요. 얘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더하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